이렇게 잘 안 되네. 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깜짝 놀라셨죠?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같이 배울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도 솔찬히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클라리넷 선생님들께서는 클라리넷을 배우면서 색소폰을 하게 되면 주법도 망가지고 소리도 변질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클라리넷 전공자나 취미로 클라리넷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색소폰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조건만 갖춰진다면 불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죠. 클라리넷을 전공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연주했으니까요. 하지만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동시에 연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급할 모든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으로 다가갈 수는 없겠지만 적지 않은 기간 뮤지컬 현장에서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함께 연주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즐거운 음악 생활, 포기하지 않는 음악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클라리넷 주법 혹은 색소폰 주법 중 하나를 완벽하게 익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악기를 모두 연주한다는 것은 두 가지 주법의 전환이 자유자재로 가능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주법이 자리 잡지 않았다면 되려 주법에 혼란이 와서 어느 악기 하나도 온전한 소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클라리넷과 색소폰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클라리넷을 먼저 시작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클라리넷 운지가 색소폰보다 약간 더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색소폰 주법이 클라리넷보다 조금 적은 힘을 사용하고 더 자유로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 기준이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는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둘 다 연주하는 주위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클라리넷을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클라리넷이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클라리넷의 경우 재즈를 제외하고는 맑고 고운 소리를 지향하는 악기지만 색소폰에서는 가요나 팝 장르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짐하거나 혹은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색소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클라리넷 레슨에서 강조한 내용의 많은 부분을 다 무시하고 불어야 되거든요. 편하게 설명드리자면 클라리넷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모두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색소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색소폰 주법에서 클라리넷 주법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색소폰에서도 클라리넷과 같이 맑고 고운 소리를 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두 번째,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꾸준히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색소폰을 잡았을 때가 클라리넷 전공으로만 15년 이상 불었을 때였는데 색소폰을 연습하다가 클라리넷을 바로 불면 그때는 클라리넷에서 태평소 소리 같이 막 거칠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심 저도 좀 불안했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매일 연습하고 익숙해지니까 점점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선택한 연습 방법은 색소폰을 연습하다가 클라리넷으로 돌아왔을 때 온전한 클라리넷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을 하고 다시 색소폰으로 바꿔서 연습하는 방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색소폰과 클라리넷 모두 욕심내시는 분들을 제가 레슨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경험해본 결과 클라리넷 주법과 소리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색소폰으로 넘어가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악기 모두 주법과 소리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연습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색소폰 연습을 먼저 하시고 클라리넷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세팅을 통해서 클라리넷과 색소폰 호흡의 양을 최대한 통일시켜 주어야 합니다. 제 느낌상 색소폰의 호흡량은
클라리넷에 비해서 최소 2배에서 많게는 한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피스나 리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겠지만 클라리넷 주법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리하게 호흡을 끌어내서 짜내서 색소폰 소리를 내게 되면 입술 주위에 불필요한 근육까지 끌어서 사용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런 힘에 익숙해지게 되면 클라리넷에도 안 좋은 습관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에 클라리넷과 색소폰의 호흡량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색소폰을 쉽고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세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리넷 리드를 3호를 사용 중이시라면 색소폰 리드는 뭐 2호나 2호 반을 사용하는 거죠. 또는 색소폰 마우스피스를 선택할 때 적은 호흡으로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낮은 오프닝과 낮은 페이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클라리넷과 색소폰 주법을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첫 번째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클라리넷과 색소폰은 지향하는 소리와 장르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라리넷 주법은 재즈 클라리넷을 포함하더라도 아주 큰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은 주법, 입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색소폰 주법은 크게 클래식과 재즈나 가요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법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주법만 다른 것이 아니라 호흡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완전히 달라요. 클래식 색소폰 주법은 클래식 클라리넷 주법과 거의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팝이나 가요에서 사용하는 색소폰 주법은 뭐 입술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경우도 있고 뭐 완전히 말려 들어간 경우도 있고 훨씬 뭐 다양하게 자유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색소폰을 연주할 때는 아랫 입술을 바깥으로 완전히 뒤집어 빼는 방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클라리넷과 색소폰 주법을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적응하기에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뭐 처음 하실 땐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클라리넷과 색소폰의 주법을 비슷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 마우스피스 크기와 호흡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에 오히려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클래식 클라리넷 주법으로도 색소폰을 연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법의 그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TV나 CD에서 듣던 강렬한 색소폰 사운드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래서 클라리넷 주법으로 색소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알토 색소폰이나 테너 색소폰은 어렵겠지만 소프라노 색소폰은 클라리넷과 마우스피스 크기도 호흡량도 많이 차이가 나진 않고요. 클래식 클라리넷 주법으로도 꽤 괜찮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클라리넷과 소프라노 색소폰은 함께 연습하셔도 큰 문제 없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뭐 케니지의 러빙 유 같은 곡들은 클라리넷 주법으로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하더라도 크게 이질감은 없으실 거예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큰 기준으로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시간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클라리넷과 색소폰 모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신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작정 색소폰에 달려들어서 혼자 독학도 해보다가 뭐 선생님 찾아가서 레슨을 받아보기도 하고 유명 연주자들에게 뭐 쫓아가서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결국 문제는 레슨을 받으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연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클라리넷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색소폰을 배우고 연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수 있겠지만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잘 안 되면 또 어때요?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죠. 음악은 항상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음악, 도전하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